예, 지금 보시는 제품이 그 아들러 네 개 제품 중에서 제 마지막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야타가루시입니다. 아, 야타가루시고, 야타가루시는 기본 모양은 저 그 야마도쿄랑 같은 스티칭 구조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 풀 캥거루 버전이다 하는 거죠. 풀 캥거루 버전이고. 풀 캥거루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가 이제 야마도쿄랑 하나가 호렌소가 이제 풀 캥거루 버전인데, 호렌소랑은 뭐, 기본적으로 조금 모양은 다릅니다. 모양은 다르고, 보시다시피. 스티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. 좀 다르고, 야마도쿄도 그, 제가 보통 이제 250으로 쓰는데, 이 제품은 지금 25. 보시다시피, 250 사이즈로. 아, 했고, UK는 뭐, 6, 그 다음 US 7, EUR 39. 보통 40, 45 정도가 잘 많은 편인데, 다른 브랜드들은. 이 제품 어쨌든, 야타가루시는, 보시다시피 250 사이즈. 그러니까 아들러는 250 사이즈를 다 신으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예, 야타가루시 제품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고, 가죽의 두께 뭐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는 뭐 호렌소랑 유사한 점도 있긴 합니다. 유사한 점도 있긴 하지만 또밀하게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점도 있고, 풀 캥거루가 없어지고 있는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데서부터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, 다행인 거는 어쨌든 이 아들러에서는 이렇게 일본 브랜드들은 여전히 풀 캥거루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고집하는 브랜드도 있고. 우리가 보시다시피, 예, 요게, 야타가루슈, 제 마지막, 컬렉션입니다. 이게 마지막에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, 결국 그, 발볼에 대한 부분 때문에, 이게, 발볼이 어떨까 하는,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, 좀 좁지 않을까 하는, 그니까, 발볼 자체가 좁은 게 아니라,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요. 신어본 바로는 뭐, 그렇게, 이 부분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. 하는 점이고, 가죽 풀 캥거루 가죽의 그 질감 느낌 이런 것들은 온전히 잘 예, 그 반영되어 있어서, 아 진짜 제 축구화를 잘 만드는구나 일본 사람들이. 예, 그런 느낌을 한껏 받게 되는 제품입니다. 예. 뭐 그냥 보시도 뭐 멋있죠 캥거루 가죽 제품들이.